네. 오는 4월 12일 날 블루맥스가 창동 60일 플랫폼에서 공연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동 플랫폼 61이요. 네. 네, 61은 무슨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61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가 하는 기타는 62입니다. 62. 그렇습니다. 창동 플랫폼 61에서 4월 12일 날 블루맥스 공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1962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소닉 블루 3톤 썬버스트 모델인데요. 밑에 3톤 썬버스트가 있고 그 위에다가 소닉 블루를 바른 다음에 그걸 다시 깐 모델이에요. 네. 그래서 공임이 많이 들어서 이게 기본 6기가 가격이 권속가 기준 7,236,500원에 할인가 5,789,000원이었단 말이죠. 이거는 권속가가 60만원으로 더 올랐어요. 781만 1,500원에 권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6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디자인적인 포커스를 좀 더 맞춘 기어인데 이게 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돈을 굳이 주고 내가 이걸 사야 하는가. 근데 실제로 딱 보잖아요. 약간 홀립니다. 네, 예, 약간 홀려요. 네. 그리고 이게 갈라진 거 있잖아요. 네네네. 기가 막히게. 네, 그죠. 논바닥 가금 예. 에디션. 이거 정말 정말 멋있게 잘 갈라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앞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 요 약간 좀 탄 자국 이런 것들이 약간 무슨 애니메이션 무슨 예. 효과 같기도 하고 예. 이 만져보면 질감도 기가 막히고요. 그냥 이 뭔가 이 디자인만 보고 있어도 보는 재미가 있는 보는 네, 좀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 굉장히 시꺼먼 그 썬버스트 느낌이 여기 많이 묻어 있고요. 이쪽은 좀 원목의 느낌. 네. 그리고 이 앞쪽에서 보면은 이런 나무가, 빈티지한 네. 질감들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넥도 잘 깠고요. 네, 아 이뻐요. 다 태우고 뭐 난리났네요. 그리고 너트는 생각보다 덜 더럽고요. 너트는 오늘 오칠이 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디자인적인 특성이 좀 강한 모델이고요. 지난 시간과 뭐 나머지 스펙들은 동일합니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624만 9천원의 할인가에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3.48kg의 무게 두께 42+2mm 12플랫 뒤뜰면 78mm고요. 그리고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애쉬바디 헤비렐릭 플래시코트 락커핀치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 반딱반딱한 질감 보실 수가 네. 있어요. 플래시코트 락커 틴티드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 60s 오벌 C쉐입 넥이고요.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본너 그리고 플랫 라미네이티드 다크로즈우드 프레포드 이거 라미네이티드 설명드렸어요. 요렇게 깠다는 거 이렇게 네. 붙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목재 자체가 합판이 아니고 이렇게 얇게 켜서 붙였다라는 라미네이티드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9.5인치 지판공률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고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프렛까지 있습니다. 6105 프렛이고요. 핸드워먼도 6063 스트랩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싱싱싱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트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건 역시 컬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최근에 나온 그 스트랩들이 그러듯이 픽업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편인데 좀 그나마 네. 예. 저기 이제 고음면은 좀 높은데 저음면은 그나마 좀 낮아요. 낮아요. 네. 그 이게 저음면까지 튀어나와 있는 애들 너무 많이 봐 갖고 예. 요새는 막 이만큼씩 튀어나와. 예, 이 정도면 별로 나온 예. 것 같지도 않은 예. 정도네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펜더클린입니다. 네. 색상이 조금 더 진하네요. 사운드 색감이 공간계를 완전히 끄고 공간계가 들어간 것 같은 소리가 나고 그렇죠. 네. 이거 물건인데 마샬의 뭐 아까 유기는 마샬이라 그랬으니까 책임을 한번 져봐야죠. 이거 제대로 구겨주는데. 어우. 아 역시 포텐이 좋은 사운드. 이 맛의 팬더죠 이거.
좋다 이거. 지난 시간에 그 6.2 사운드가 조금 살살 칠 때 좀 얌전했잖아요. 네. 얘는 디폴트 값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요. 약간 좀 더 나와요. 성격이 조금 더 네, 활발한 느낌이 있습니다. 살살 쳐도 네, 좀 포텐이 좀 나와요. 네. 사운드가 좀 더 진하고 두툼한 느낌이 있네요. 네. 레드락 팬더 트윈 리버브 네. 레드락. 어우 야. 어 이거 좋다. 어 이거 좋다. 야 이거 네. 좋다. 마샬 진짜 마샬 게인. 이거는 조금 이거...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맞아요. 약간 친절한 느낌은 조금 덜합니다. 네. 지난 시간이 막 이렇게 마을 잔치 분위기 막 다 네. 같이 어울려놓는 분위기면 이건 조금 억센 느낌이 있어요. 네. 사운드가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라면 왜 산호라면 우리가 갑자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네요. 좋다. 네. 와. 아 이거 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좀 주인공이 되어서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6위가 좀 너무 친절하다 생각하셨으면은 요게 좀 더 주인공 감성이 있는 6위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좋다. 네, 좋습니다. 이거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6위가 좋아져. 야 이거 좋네요. 네, 이렇게 소닉 블루 6위 쭉 보셨고요. 시청자 한줄평은 2382화의 USA 깁슨 2019 SG 스탠다드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오랜만에 반가운 또 다른 닉네임이 있어서 에릭 크립토나이트님. 네. 네. SG는 심플할 때 가장 아름답죠. 400, 490T는 오랜만이네요. 전 오히려 빈티지한 맛이 있어서 더 좋군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뭐 한 주평 따로 달아주진 않으셨는데 네. 에릭 크립토나이트님 오랜만에 등장하셔서 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진 보내드릴게요. 뭐, 색깔에 관해서 또 뭐 소리에 관해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슈퍼소닉 블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슈퍼소닉 블루. 네. 알겠습니다. 그걸 너무 많이 안 했어요. 댓글만 달면 상품 준비 이런 데가 없어. 그러네요. 네. 이런 데가 어디 있나. 네. 댓글만 달면 상품. 그렇습니다. 이거 오다 더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오다 많이 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독한 유기. 독한 유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위에서 576위에서 독한 유기. 네, 네 점수가 뜨면 야. 네, 99 계속해서 같은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리즈는 거의 이 정도 점수대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6위, 뭐 57 이렇게 이따 보면 오늘 하는 시리즈들은 다들 57이고 6위기는 한데 뭔가 하나씩 직함이 있어, 닉네임이 있어. 닉네임이 있어요. 네. 독한 5위인데 막 더 막 57인데 더 57 같고 막 6위인데 쭉이 같고 다 독하고 그렇습니다. 6만 2천 같고 막 네, 6위인데 막 186이 같고. 예, 막 그렇습니다. 좀 더 티내고 576위인 친구들 네. 오늘 독한 친구들 모아서 같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가격은 동일하고요. 색상만 바뀝니다. 서프 그릴 3톤 선버스트. 사실 색깔만으로 봤을 땐 저는 저 친구 제일 갖고 싶어요. 제일 예뻐요. 네, 네. 제일 예뻐요. 눈에 싹 정말 눈에 그냥, 감기는 색상. 아, 끝내죠. 사람의 무력을 자극하는 네. 네, 견물생심의 견본.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닉 블루 말고 서프 그린 3톤 선버스트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마지막이에요.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